라가니가 야쏘. 이거 그 개조 전승 되나? 그렐라가? 되겠지? 되겠지 뭐. 자, 도코이산 근처. 네, 그렐라간 있어요. 연출은 거의 재탕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랑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꽤 많았는데 중국에서도 꽤 히트쳤다고 하더라고. 중국에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데. 중국 중화권에서도 좀 인기가 괜찮았대. 그래서 솔직히 요즘 시로대가 한글화되는 게 중문화되면서 같이 되는 거라서 나름 중화권에서 좀 그랑조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다음 시로대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짠코쿠. 이름이 잔옥이야. 잔옥이. 잔 띄고 고쿠지만 붙여 읽으면 일본어로 잔옥이잖아. 아니 진짜 이 기호랑 그 얘는 왜 자꾸 그 서로 사랑 싸움하고 있니? 기분 더럽게. 남자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네, 안녕하세요. 그 그랑조 소환 음악, 그게 약간 기타 뭐라고 하지? 기타 입문용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친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원래 웬만하면은 남캐를 하려 그랬는데 그 남캐 복장이 여기가 옆 팀이라 가지고 정이 쏙 떨어졌어. 아마 내가 방송으로 옆 팀 있는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하면 한 평균 시청자 100명은 빠질걸? 100명이 뭐야. 방송 망하진 않으면 다행이지. 아무튼 그래서 나도 정이 똑 떨어져가지고 안 골랐습니다. 원래 웬만하면 나는 성별 상관없이 남캐 고르는 편인데 온라인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뭐 온라인 게임 잘 하진 않지만 만약 하면은 웬만하면은 남캐 고르는 편인데 그런 건 신경 별로 안 쓰거든. 또 나디아의 인성질이 폭발하는구만. 넌 이럴 수가. 서로 또 연애하는 거야 얘 둘이? 애초에 아무튼 뭐 아우 이슈타루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 10만원 이거 10만원 감사합니다. 만원이래. 워닝 리액션 워닝 리액션 워닝 플리즈 볼륨 다운 Please. Volume down. 네, 끝냈어요. 좋아, 이번 달 첫 소원이구만.
감사합니다. 네. 저의 사리사욕을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사욕과 방금 무스비를 갔는데 크게 일조하셨습니다. 그 혹시 아까 그 소리 지를 때 지지직거리지 않았어? 내가 나만 들린 건가? 기분 탓인가? 아 그래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입은 험해도 믿음직스럽다. 정말 아이러니하구만. 그래. 생긴 건 병신 같아도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구만. 자, 무슨 소리지 할 때 적절하게 적이 난입해 주시고. 글쎄요, 저든 코드기어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딱 그 일기 때는 재밌게 봤었는데. 참치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즐겨 먹자. 저 우산 아니야? 야, 여성분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진다. 재밌다기보다는. 진짜 싸다고 맞지. 저러면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역시나 저의 방금 부스 갔는데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 제 12화 오라 배틀러 비상. 아 설마 이거 그러면 이제 단바인 그거 바뀌나? 기체 바뀌나? 기체가 바뀌는 거야? 기술이 생기는 거야? 어쩐 거야? 일단 한번 가봅시다구요. 잠깐 그렐라간을 제일 앞에 세워야지. 그래, 얘들은 그냥 예의상 꺼내놓는, 희열에 있는 애들은 진짜 예의상 꺼내놓는 애들이고. 앙주가 상당히 초반에 들어왔어요. 네. 어차피 슈로데 V에서 주요 스토리가, 그니까 메인 스토리로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야, 잠깐만요. 아, 안 된다. 아 왜 틱틱거리지? 잠깐만.
또 토드냐? 작작해라 좀. 앵간해야지. 야, 원래 단바인이 상당히 옛날 애니니까요. 네, 아마 80년대에 나왔을걸요? 80년대인가 그쯤에 나왔을걸요. 아니 쿠라마 이거 양아치니? 자, 맵 클리어까지 아군 파일럿 한 명의 EX 카운트를 5 이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다섯 마리 격추하라 이거죠. 아, 그러면 역시 우리 라가니가 나가야지. 글렌 라가니. 자, 가라 라가니. 저도 단바이는 그것만 알아요. 원작을 보진 않았어. 어떤 애니인지만 알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나름 그래도 이거 인기 꽤 많던 애니잖아, 단바이. 네, 안녕하세요. 네, 리아요. 왜 나는 어렸을 때 건담 같은 거, 퍼스트 건담 한 세 번 돌려봤었는데. 오히려 그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있어. 있긴 있어요, 진짜. 요즘 애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아주 좋아. 코이츠노 간조사와 미오모테 시테이르. 오마에라노 와르다쿠미모 코코마데다. 그래요, 난 턴에이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쇼부 토유 와케카. 오모시로이. 그라상와 오레니 마카세로. 나라 오레와 윙다. 윙그다! 그 더불어 감독이 좀 유명하잖아요. 우유 반전 메시지 같은 걸로 많이 써가지고 애니로. 그 반드레드 만든 사람 아니었어?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랬던 것 같은데. 뿌리키! 네, 안녕하세요. 뭐 무난하게 가겠는데. 무난하게 가겠네요. 좋아, 내가 혼자 다이 먹는 게 뭔지 보여주마.
ドリルは俺の生きる道。 뭐 아마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 아 원래 시리즈마다 무기가 같은 로봇이라도 연출이나 무기가 추가되고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잖아요. 아 너무 시몬만 밀어주는 거 아닌가? 아 괜찮아. 난 혼자 다 해먹을 거니까. 자 이건 5% 하자. 용님 안녕하세요. 벚꽃 구경은 하셨나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나한테 없어. 날도 더운데 무슨 어디 돌아다녀. 敵を倒すことだけを考えている。お前らの悪だけここまでだ。아, 그렐라가는 그냥 연출 보고만 있어도 좋아. 어 진짜 이러다 혼자 다 해먹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늘 레알 혼자 다해 먹잖아. 안돼 너무 이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 안돼. 자 이제 일단 백 소리. 빰빰빰. 마벨이 어딨다는 거야? 아무튼 일단 단바이. 뭐 나중에 추가로 오나? 아, 가속을 못 쓴단 말인가? 아, 그렇다 이 말인가? 하야이나 거리가 近い. 나라바. 도도메라. 바이스톤벨의 이스다도데모 유노카.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밤. 애들 또 기력을 올려놔야 또 나중에
편해지니까. 빠람. 왕주 너 빨리 추가 무장이랑 이게 각성이 열려야 되는데. 뿌리키. 그래야 할 텐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뭐 발키리아도 해야죠. 가비코모요. 뿌리키. 방주도 그래도 진짜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나 그런 거 아는데 뭔가 약간 단축키가 익숙치가 않은 데다가 제가 약간 뭐라고 하지? 옛날 슈로드하던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잘 못 쓰겠어. 일일이 대놓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단축키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는데 꼭 눌러가지고 바꿔야 돼. 가슴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옛날에 전혀 이런 거 없을 때부터 해가지고. 야 반격이 안 해! 아, 내가 설정을 잘못 바꿨구나. 미안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와타루가 원작도 분위기가 밝은 편이잖아. 뭐 그런 것 때문이지. 좋아. 오는군. 아이고. 어휴. 어우, 직감 없으면 어쩔 뻔. 토드의 오라력. 무슨 이거 무슨 드래곤볼이야 뭐야. 하기야 이게 뭐 판타지 로봇물의 시초라면서요. 見事でどなるな。ここは地上でもバイソンウェルでもないのに。 그렇다더니 そんなもんかよ。 아니 고작이라니. 어? HP 회복. 하이퍼화.
전사의 혼을 잃었다니. 우리 악당 주제 토드. 아니 세상에. 아니 누가 봐도 쿠라마 아니야. 야 그렇게 누가 봐도 다 알 것처럼 가릴 거면 아예 싹 가리던가 가리지를 말든가. 어? 흉신 이거 누가 봐도 쿠라마인데 가이 다가리든가 가리지는 말든가. 소름 돋네요. 빌바이 마베 야 역시 여자친구 오니까 갑자기 파워가 올라가는구만. 아 이런 씨. 아 이제 바꿔 타는 거야? 아 원작에서도 이래요? 뭘 따라와? 야 역시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마벨이랑 한번 싸우랬죠. 아니 너 미국인이었어? 아 맞아 미국인이구나. 아니 나는 어디 아 그래 뭐 어, 미국인이었어? 왜 원래 미국인끼리도 질문 잘하지만 잘 말하더니 새삼스럽다.